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지금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오전 8시 47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셔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 커피가 백해무익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새롭게 나타난 의학적 사실들을 보면은 커피가 상당히 좋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만 마시지 않으면은 하루에 한 서너 잔 정도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그 커피를 멀리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설탕과 프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아메리카노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여기 얼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2020년 12월 4일 일본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0년대. 2020년 12월 4일 일본의 신문기자 오누키 도모코 씨가 이중섭 이남덕 부부의 사랑을 그린 논픽션 돌아오지 않는 강 해협의 화가 이중섭과 그의 사랑이 제27회 쇼카 국한 논픽션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사랑을 그린 사람 이중섭과 야마모토 마사코의 100년이란 이름의 단행본으로 쇼카 국한에서 출간되었다. 2021년 4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진품 12점, 12점, 유화 6점, 수채화 1점, 은지화 2점, 엽서화 3점이 이중섭 미술관에 기증되었다. 이게 천부 억대, 10억대를 오르내리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가의 그림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살 때는 돈을 주고 샀는데, 기증할 때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이제, 이중섭 미술관에 무료로 기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건희 회장과 같은 그런 재벌만이 할수 있는 일이죠. 2022년 7월 제주도 서귀포시는 3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미술관을 헐고 약 10배의 규모, 지상 2층,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700제곱미터로 새 미술관을 건축하여 2025년 6월에 재개관할 예정을 밝혔다. 그러니까 2025년 6월이니까 내년도네요. 내년도 6월 달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기존에 있던 미술관을 헐고 새로 이제 건축하는 미술관이 2025년 6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1488점 중에서 선정한 이중섭의 작품 90점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기존에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 10점을 더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총 100점의 작품에 대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배우 고두심이 오디오 가이드를 맡았다. 2022년 8월 13일 부인 이남덕은 남편을 잃은 이후에도 평생을 수절하다. 일본 도쿄에서 노안으로 별세하였다. 2022년 8월 13일 일본에서 이제 이중섭이 부인이 별세했다. 세상을 떠났다 이러니까 지금이 2024년도잖아요. 약 2년 전에 일본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아, 100세까지 살았네요. 그 세상을 떠나던 해에 나이가 101살이었다는 겁니다. 향년 101세. 장례식은 8월 18일 도쿄 세타카 야구 기독교회 예배당에서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상주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식인 막내아들 이태성이다. 큰형은 생후 몇 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작은형은 2016년에 모친보다도 6년 먼저 숨졌다.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국가답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노인아들이 90대, 100세 노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성인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조금 더 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태성은 앞서 언급된 2006년 유작 사기 사건으로 사실상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기에 한국에서 부친의 일 관련으로는 더 이상 참석하기 힘들 듯하다. 가족은 이제 증조부 이동규, 조부 이창희, 아버지 이희중, 형 이중석, 뭐 형수 김의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이중섭이 그린 초상화는 자기 자신을 그린 자화상을 포함해서 다섯 점이 남아 있다. 자화상을 제외한 초상화 중한 점은 서귀포 시절 집 주인 부부 중 남편인 송태주 씨 초상화이고 나머지 세 점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인근 서귀포 사람들의 그림이다. 본래 이중섭은 초상화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해도 그려주지 않았을 정도이고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인 가족 그림은 그렸어도 가족 개개인의 초상화는 그리지 않았다. 대기 초상화는 어떤 화가들이 즐겨 그리냐면은 이 사실화, 세밀화, 아주 그 사진처럼 실물처럼 아주 똑같이 그리는 거를 그것을 위주로 하는 그 사실화, 세밀화 이런 것을 그 추구하는 화가들이 초상화를 즐겨 그립니다. 그러나 그 황소 그림도 전번 시간에 보셨잖아요. 황소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라인이 거칠게 보입니다. 그림 자체가 거칠게 보이고, 라인이 세밀하지 않고 거칠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중섭의 그림은 이 세밀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밀화를 그리는 화가가 아닌 사람은 이 초상화 이런 걸잘 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 가면 만수대 창작사라고 있잖아요. 만수대 창작사에 속해 있는 미술가들. 그 사람들은 아주 그 거의 사진과 흡사하게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려 놓습니다. 그런 건 누가 미술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걸 누가 보면 야, 이 그림 잘 그렸다. 눈에 싹싹 들어오거든 아주 진짜 풍경을 보는 것처럼 아주 근사하게 실물처럼 그려놓는다 이거죠. 사실화, 세밀화. 그런 그림들은 그림에 대한 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도 야, 잘 그렸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중섭은 그런 스타일의 화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중섭은 그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섭이 서귀포에서 그린 이 초상화들도 당시 전사자들의 가족들과 집주인인 송태주가 부탁해서 그린 것. 전사자들의 초상화는 겨우 남아있는 증명사진을 바탕으로 그렸다고 한다. 이후 주민들은 사례로 이중섭 가족에게 보리쌀과 고구마 등을 나눠줬다고 하며 이 초상화들은 전사자 가족들이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송태주의 초상화는 어려운 처지에 이른 밥벌이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집 마루에 앉혀놓고 그려준 것이라고 한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중섭 본인의 자화상은 1955년에 그렸는데 당시 이중섭은 몸과 정신 모두 병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보내 치료를 시키려 하자 이중섭은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내가 미쳤다면 그림을 멀쩡하게 그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도로 자화상을 그렸다. 하지만 지인들이 권고로 정신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고 이듬해 사망하게 된다. 노래 실력이 좋아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 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도 상당히 취미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포화 작업으로 근근히 돈을 마련하곤 했으나
자신은 사파를 싫어했다고 한다. 이런 이중섭 스타일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세밀화, 사실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 초상화도 일종의 세밀화, 사실화거든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생김 실물과 똑같이 그려놓잖아요. 그렇게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이런 그림들을 이런 그 이중섭 스타일의 화가들은 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이 마치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중음악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섭 스타일의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거 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은데 이렇게 서툴게 보입니다. 응? 그러나 그 아주 그 이중섭 스타일의 그림은 한마디로 예술적인 그림이다 이런 거죠. 예술성을 추구하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예술성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실물과 똑같이 그려놓는 그림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그림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섭은 진짜 예술성을 추구하는 화가다. 그렇게 예술성을 추구하는 화가는 그렇게 그 세밀화, 사실화, 뭐 아니면은 뭐 잡지에 들어가는 삽화 이런 거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 출생이 4월 10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로 추측하고 있다. 고은이 이중섭 평전을 집필하기 위해 일대일을 조사하다가 이중섭 친구의 생일을 이중섭이 태어난 날로 착각하여 기재한 것이다. 이중섭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해도 늦여름으로 기억하고 있고, 실제로 이중섭이 다니던 학교의 기록부를 펼쳐보니 9월 16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중에 집필된 최열 미술관 평론가 것은 이중섭 평전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번은 소를 멋지게 그리려고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소는 나중에 더 잘하면 다시 그리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아내 마사코 여사의 증언으로는 소를 관찰하다가 소 도둑으로 몰려서 불이 나게 도망가야 했던 경험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유학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시절에 일본 유학을 다 갔다는 데서 이중섭이 금수저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죠. 일제시대만 해도 지금도 물론 그 외국에다가 그 유학, 외국에 보내가지고 유학을 보낸다는 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에 이중섭이가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유학을 했다. 이것은 그 이중섭이가 상당히 이중섭 그 집이 상당히 그 부유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일본에서는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서로 성씨를 부른다. 동기생들로 그러니까 이중섭의 동기생들로는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그다음에 이용문 이 사람들이 이제 군 장성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친구였다 이거죠. 일본 3대 재벌 가운데서도 1위였던 미쓰이 그룹의 물류 회사이며 지금도 존재한다. 당시 상당한 권력자였으며 6.25 전쟁 당시 부르주아로 몰려 비참한 꼴을 당했다. 삼호관대는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평상시 집무할 때 입는 옷이다. 신라시대부터 당나라 관복을 모방하여 관복으로 사용하였다. 사모를 쓰고 단룡포를 입었으며 네모진 흉배를 가슴과 등에 붙였다. 허리띠는 조복의 대화 같고 흰색 버선에 협금화를 신었다. 지금은 결혼식 패배를 드릴 때나 전통 혼례를 할때 신랑이 입는다.
박수근과 함께 가장 그 가짜 그림이 많이 나돌고 있는 그런 화가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 자체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뭐, 아무리 못 나가는 것도 억대. 좀 비싸다는 건 수십억대를 호가한다 이거죠. 그렇게 그림값이 고가이다 보니까 가차가 나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화폐를 뭐 위조 화폐를 찍어가지고 유통시키듯이 그림도 그런 거예요. 그림도 똑같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중섭의 진품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돈을 벌으려고. 그래서 이제 가짜 그림이 많이 통용이 된다 이거죠. 사실 제주라고 해서 그리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분명히 전쟁의 참화에서는 한 발짝 벗어나 있었지만 4.3 사건의 비극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48년 시작된 4.3 사건은 1년 가까이 맹위를 떨치다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1950년 6.25 전쟁의 개전과 함께 대대적인 예비 검석이 발동되었고 산폭도로 유배되어 있거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였다. 일본 유학 시절부터 이중섭의 절친이었던 화가 황념수의 아내 남경숙은 이남덕이 고생하는 광경을 보고 이중섭이 정말 무능하고 나쁜 남편이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중섭의 아내가 일본 여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중섭의 아내 그 일본 여자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친구의 부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중섭이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부인을 저렇게 고생을 시킬 수가 있느냐? 아니 왜 그렇게 그림만 그리려고 하느냐? 수입이 없으면 어디 막노동이라도 가서 해서 좀 고생하는 부인의 그거를 좀 덜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중섭이는 정말 무능하고 나쁜 남편이었다 이렇게 그 얘기란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섭이가 돈을 못 벌어서 부인을 고생시켰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아내에게 장인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당시 아내는 심한 영양실조로 폐결핵에 걸려 각혈까지 하는 중증 환자로 건강이 상당히 나빠진 상태여서 이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서 더 건강이 나빠질 것도 우려했고 또한 설령 알았다고 해도 곧바로 일본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는 어찌어찌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아들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 이중섭이 부인이 한때는 그 결핵까지 알아가지고 막 각혈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렇게 결핵까지 알았으나 100세까지 그렇게 장수라는 그 장수를 했다 이런 얘기죠. 상당한 배경과 재력이 있어야 했다. 평시도 아니고 전시던 1952년에 병력을 피해 국교 단절 상태인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 시절에 있긴 있었는데 바로 이맹희와 이창희, 반대로 말하면 굴지의 기업인 이병철 정도의 재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고은의 평전에서는 마영일이란 사람이 이중섭 부인한테 그 사기를 쳤다고 했다잖아요. 이중섭이 부인 그 마사코한테 사기를 쳤던 마영일이 부산 광복동에서 서점을 경영했다고 하고 있고 최석태의 이중섭 평전에서는 통운회사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담뱃값, 은박지가 가난한 이중섭의 상징처럼 남아있지만 사실 그렇게 은박지로 싼 담배 자체도 당시에는 돈이 없으면 구매도 힘들었던 물건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처절한 작품 활동이 말년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구상의 증언에 따르면 이중섭은 나는 그림을 그린답시고 세상을 속였다. 꽁밥을 얻어먹고 다니며 무엇이 될 것처럼 사기를 쳤다라면서 자학했으며 아내에게 온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다만 구상은 이중섭의 정신병 증세가 별것 아니었다라고 기록했다. 우리가 오늘날 이중섭 자택이라 아는 것은 사실 그 마을 촌장댁이고 그중 맨 오른쪽에 있는 창고 방 하나만이 이중섭 가족이 얹혀 산 진정한 그의 자택이다. 이중섭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두 아이와 물고기와 개를 가리킨다. 사실 이 작품은 이중섭이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리움으로 죽어가며 그렸던 작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무위키 리딩은 끝났습니다. 나무위키 리딩은 끝났는데 말이죠. 뭐, 여러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또 검색을 해가지고 이중섭에 관한 그 기사가 있는 게 있으면은, 리딩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이 쓴 블로그에도 이중섭이를 다룬 그런 블로그들이 많습니다. 그런 블로그들도 검색을 해서, 이중섭에 관한 괜찮은 내용들이 담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런 블로그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는 이중섭에 관한 뭐, 하여튼 뭐 그림을 감상한다고 할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섭의 세 번째 시간은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22분을 경과했거든요. 아직 40분은 안 됐지만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다음 이중섭의 네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